찰나. 에이스고 행운아. 찔렀는데. 첫 판부터 장난치냐? 넌 첫 판부터 장난. 와! 대박. 이번 시작하면 벽부터 뚫고 시작할 거야. 내가 혹시 그건 내가 말했다.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한 점 찔러보려고. 한 점씩 맡아서. 어? 천장하고 대화부터. 제가 혹시나 해서 그랬는데 오늘 만약에 첫 번째 문제 푸는 사람한테 진짜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약속하면 어때요? 어? 근데 그게 진심으로. 나도 안 그럴 거야. 배 아파. 오죽하면 그런 명언이 있겠어. 배고픈 거 참보다 배 아프고 못 참는다. 아, 배 아파. 와. 배 아프지 마시라고. 어? 네. 어? 지난주에 대탈출에 있는 탈출 기여도가 가장 높으신 분에게 주장을. 어, 어. 주장이요? 아니 그 잠깐만요. 잠깐만. 주장은 뭐가 좋은데 뭐가? 그래 다 같이 다 주장이 많이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. 꼭 주장을 정하고. 그렇죠. 그래 약간 리드해주고 더 팀 약간 이런 게 생기니까 주장이 있어야. 아니 근데 그래도 제작진. 우리가 너가 너무 개인전이라고 하니까. 아니 뭐 혜택이나 이런 거 있어야지 뭐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3대 3이 나올 때가 있거든. 아. 그럴 때 주장의 의기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? 방향을 제시해 주는. 좋다 좋다. 연일이 생각 못했지 주장이. 아, 그건 생각 안 했는데요? 그 뭔 생각했어? 주장 누가 될까? 정말 기대하고 있어. 주장 선정 위원회에서 뽑은. 이번 주 주장. 주장 선정 위원회에서 뽑은 이번 주 주장은 네, 멜리박스. 어? 감사합니다. 와. 와. 와, 뭔가 이 감투를 봐야 되니까 완전 매주 바뀌나요? 왜? 아 이게 표정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주장 달았으면 다들 축하해주고 좀. 프로 주장 프로다. 아니 박수도 한번 쳐주고 그래도. 보동이 형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진심으로 박수 세 번 시작.